이지라는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 겉면만 보기에는 엄청스럽기도 하고 당돌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뭔가 마음에 심리적으로 정도 굉장히 많고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네,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500년대 산삼을 먹어서 그런지 지금까지 맡아왔던 캐릭터와는 다르게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네, 아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삼색이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고요. 제가 성인으로서 삼색이를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던 찰나에 드라마를 보면서 네, 승민양이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런 캐릭터를 좀 잡아가야 된다고 할까요? 네, 보면서 저도 그런 행동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사투리 억양이라든지 네, 승민양에게 많이 배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좀 더 삼생이가 어른 삼생이로 됐을 때 좀 더 자연스럽게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드라마를 아주 재밌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제가 그 목이 있는지 그 아역 배우들을 잘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열심히 해줬고 영하 23도를 함께 견뎌오면서 아주 열심히 해줬고 그리고 이 드라마를 하면서 또 이렇게 조금씩 촬영 기간이 좀 많지는 않았지만 부쩍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참 기쁘고요. 지금 뭐 성민이, 지민이, 지훈이, 선찬이 다 수고했고 앞으로 다 좋은 배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